안녕하세요. 송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고구마 이제 다섯 그랑을 심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거름을 안 했는데 싹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깨 심었던 데라 거름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비료라든가 퇴비라든가 전혀 안 뿌렸는데 이제 고구마 품종은 네 가지를 심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심는 베니아루카 꿀고구마도 심고 그 다음에 밤고구마도 심고 자색고구마도 심고 또 이제 호감미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심었는데 지금 보시면 싹은 검지는 않는데 명풀이 이제 무지하게 뻗어가지고 지금 고랑이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이 고구마 싹이 더 많이 커가지고 여기가 이제 고랑이 꽉 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3일 전에 여기다 이제 불이오를 40g을 사서 여기다 한번 줬습니다. 줬는데 이제 오늘 또 여기 이제 황산갈이 이제 황산갈이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이파리에 막 묻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냥 벌루다가 뭐 두둑은 뭐 멀칭지 깔았으니까 뭐 두둑으로는 안 들어갈 테고 그냥 고랑고랑 뿌리기는 뭐 해서 그냥 벌로 뿌려놓으면 이제 비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온다니까 이제 비가 오면서 이 황산갈이가 녹아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황산갈이는 말 그대로 이제 열매를 많이 열리게 하니까 열매 쪽으로 이제 고구마가 또 이제 생기게 되면 또 싹도 그만큼 이제 못 크게 됩니다. 수박참이도 이제 수박참이가 많이 열리면 넝풀이 가늘가늘하고 노래가지고 벗지 못하는 것 마냥 이 고구마 싹도 지금은 아직 고구마가 안 생겼으니까 이제 이게 넝풀이 크지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는 못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름기가 많은 밭 같으면 계속 클 테지만 여기 작년에 이제 들깨 심어가지고 들깨가 거름을 다 빨아먹고 이제 올해 이제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제 붕사하고 용성인비하고 석회하고 마그네슘하고 소금하고 요것만 뿌렸지 퇴비하고 비료는 일절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싹이 아무리 큰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이제 이 황산가리를 이렇게 뿌려주면 이제 고랑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구마도 많이 생기고 이제 싹도 덜 클 것 같고 이래도 또 크면은 다음에 또 이제 다음날 또 비 온다 할 때 황산가리를 또 뿌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불이오도 이제 타서 주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올해는 이 고구마가 많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싹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이게 거름을 많이 줘서 이렇게 큰 것 같으면 앞으로도 싹이 계속 클 테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속에 있는 거름은 이제 작년에 들깨 심었을 때 조금 기운 있는 걸 빨아먹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게 원래는 이렇게 싹이 크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냥 한 1m 한 20이나 1m 50짜리 한 세 가닥만 팔아서 넣어야 고구마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싹이 굉장히 좋아서 황산가리를 뿌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싹이 이렇게 크게 되면 불이오 타주시고 그다음 염화가리나 황산가리 뿌려주시고 일절 질소나 그런 건 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 싹이 너무 커서 이제 억제시킬 겸 이제 불이오도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황산가리도 오늘 이제 비온 날에서 뿌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